안녕하세요. 나아라입니다. 이번에는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게 2위 링크를 구글 홈에 연동하도록 등록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홈 앱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렇게 뭐 설치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상단 좌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려서 그 다음에 여기서 기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기기 설정에 들어가서 이미 설정된 기기가 있습니까 하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 스위치를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구글에 등록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저 여러 가지 이렇게 등록된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지금 2위 링크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검색을 쳐가지고 여기서 스마트 위 링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자, 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제할 거냐 다시 연결할 거냐 이렇게 묻는데 연결을 해제한다고 봅시다. 자, 해제하고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갖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자, 여기서 지역을 사우스 코리아, 네. 여기서 이 링크에 스마트 스위치를 등록할 때 제가 기억해두고 나중에 구글 연동해서 쓸 거라고 했던 그 부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되죠. 자, 이렇게 여기에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디바이스가 7개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7개라고 하거든요. 최초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위치 하나만 등록하게 하게 되면은 여기 한 개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음성으로 구글에 뭐 홈이나 홈민이나 또 스마트폰에 어시스턴트에서나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음성으로 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디바이스를 구글 홈에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